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결혼 생활이나 2세 교육, 2세 건강에 아주 중요한 8체질 궁합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은 기본적으로 또 자손을 터뜨리고 하고자 하는 생식 욕망을 가지고 있고, 결혼이야말로 인간답게 살아갈 수가 있고, 또 후손을 이어서 우리 인류의 미래도 관계되는 가장 인간의 중요한 일 중에 하나인데, 많은 분들이 또 결혼했다가 서로 맞지 않아서 이혼도 하고, 또 동거도 해보다가 또 결혼까지 이르지 못하고, 근데 그 원인은 잘 모릅니다. 그냥 뭐 대부분 뭐 성격 차이라든가 뭐 속궁합이 맞니 안 맞니 이런 식으로 추상적으로 안 맞다고 생각하는데, 그 안 맞는 원인을 체질감별 측면에서 제가 좀 알려드릴까 합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체질이 같으면요, 장기의 강약이 같습니다. 장기의 강약이 같으면은 그 강한 데서 나오는 냄새하고 약한 데서 나오는 냄새가 있는데, 이 같은 냄새를 그래서 체취가 만들어집니다. 개인마다 사람마다 그 체취가 만들어지는데, 그 체취를 같은 체취는 정말 못 견딥니다. 쉽게 생각해가지고 자석에 N극, N극하고 나눔이를 서로 도망가 버리죠. N극, X극은 달라붙고. 그래서 사실은 그 첫눈에 반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들이 첫눈에 반한다고 생각하는데 사실은 첫냄새에 반하는 겁니다. 인간도 동물이고, 각 동물마다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페로몬이란 게 있죠. 이성 상대편을 갖다 불러들이는 그 페로몬이 일종의 그 분비물 냄새인데, 그 사람도 똑같은 겁니다. 단지 뭐 그걸 갖다 우리가 이제 모욕을 하고 뭐 향수를 뿌리고 뭐 비누칠을 하고 해가지고 그 냄새가 일시적으로 없어지지만, 또 금방 그 본인이 체취라는 건 나타나기 마련이고, 같은 체질의 체취는 정말 못 견뎌가지고, 근데 단지 이제 그걸 견딜 수 있는 시기가 짧게 있습니다. 한 3개월에서 6개월. 그 이제 사랑에 눈이 멀었다, 이런 말이 있죠. 그 시기에는 그 사랑하는 도파민 호르몬이 워낙 강력하게 나와가지고 그 냄새가 싫다는 걸 인식을 못하게 됩니다. 그런데 장기간 같이 살고 한 침대를 쓰고, 특히 이제 어느 때 이제 그런 걸 많이 느끼나 하면, 이제 아기를 가지고 하면은 일단 좀 멀어질 수밖에 없죠. 예,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그 냄새가 이제 인식이 되는 거죠. 그 냄새가 뇌에서 인식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뭐 가슴으로 사랑으로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냥 본능적으로 뇌에서 인식이 되다 보면은 자꾸 멀어지고 싶어진 거예요. 한 침대에 자기 싫어가지고 더블 침대에서 자다가 싱글 두 개 사가지고 붙여놨다가 또 좀 띄놨다가, 그러다 이제 또 이제 결혼하고 또 경제생활이 좀 나아지면 방이 하나 더 넓은, 그러게 뭐 자기가 뭐 남편 같은 경우에 뭐 공부하고 책 좋아하는 사람도 아닌데 뭐 내가 서재를 하나 꾸미달라 이래가지고 그 방을 따로 쓰게 자연스럽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어디 외국 파견과 근무할 때 혼자 나갈 사람 하면 또 손을 먼저 들어가지고, 그래서 각방, 별거, 이혼 이렇게 이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요. 그중에 이제 하나 요소는 또 수맥 때문에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사를 가가지고 수맥 없는 데서 편하게 잘 지내다가 수맥 있는 데 옮겨가지고 부부생활이 굉장히 남자 그 기능도 떨어지고 여자분 기능도 떨어져가지고 이유 모르게 정말 그 부부관계를 가지기 싫은 거예요. 그런 경우도 있지만, 체질적으로 이거는 이제 수맥이라는 거는, 수맥의 문제는 수맥 없는 데로 방을 옮기든가 수맥 차단을 갖다 제대로 하면 해결할 수가 있는데, 이 체질은 본능적인 거라 가지고 사람 마음대로 안 되는 겁니다.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일 중요한 거는 처음에 상대편과 나의 결혼상 당사자의 체질을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겁니다. 알아가지고 정말 팔체질까지 같을 때는 아마 웬만하면 사랑으로 극복을 한다 해도 한 100배쯤 더 힘들게 살아야 되니까, 팔체질이 같은 경우는 일단 부부간에 이혼할 확률도 굉장히 높아지고, 또 나아가서 국가적으로요, 또 아기도 잘 안 생기고, 아기가 생겨도 좀 이따 설명하겠지만 난치병이나 불치병 자손이 생길 확률이 높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역학에서 사주궁합이라 해가지고 사주를 보고 그 통계학적인 그런 학문도 있지만, 그건 통계학적인 부분이고, 그건 그냥 본능적인 거예요.
본능적인 건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뭐 또 사주공합을 제가 뭐 무시하거나 이런 건 아니지만 뭐 대부분 결혼 전에 다 공합 보고 하는데 우리나라 이혼율이 세계 1위다. 예. 이제 그거는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 말은 이제 그만큼 우리나라 특히 여성들 권리가 이제 신장이 돼가지고 막 싫으면 그냥 뛰쳐나오는 거예요. 옛날에는 뭐 이혼하면 사회적으로 좀 매장도 되고 이상한 사람. 근데 지금 뭐 그런 세대가 아니죠. 오히려 뭐 외국처럼 내가 몇 번 이혼했다고 먼저 밝힐 수도 있고 한데. 그래서 체질별로는 일단 체질공합은 제목을 팔체질공합을 알아야 행복이 보인다. 그래서 우선 내 체질을 알고 같은 체질이 나쁩니다. 그래서 왜 나쁜가 하는 걸 제가 하나 예를 들어 설명을 해 드릴게요. 자, 우리가 이제 그 소양 이체질을 갖다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아, 이거 이제 소양 이체질은 팔체질로는 토양체질이랍니다. 토양체질. 자, 소양 이체질은 이제 장부의 대소가 어떻게 되나 하면 장부의 크기 순서입니다. 뭐 사상체질에서는 흔히 이제 우리가 비대신소라고 하죠. 비대신소. 이게 이제 팔체질에서 이형에서는 그게 같이 나오는 겁니다. 오장의 그 크기입니다. 그래서 소양체질 경우에는 소화기관이 비위가 크고 그 여러분도 뭐 쇠도 씹어 삼킨다 이런 말이 있죠. 이런 말이 있어가지고 비위 기능이 너무 강해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이 체질은 여러분들 같이 짜장면을 먹으면 몇 젓가락 하면요 위에 고명이 물처럼 변해버려요. 그 위산이 많이 그 발생이 돼가지고 젓가락을 통해서 산이 내려와가지고 그걸 삭혀 순식간에 순간적으로 삭혀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대신 또 신방광 여기 이제 신이라면 신장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신장 남자는 신장, 방광, 전립선 이야기하고 그래서 신이란 개념은 배설기관과 생식기관을 합친 거다. 여자 경우에는 이건 똑같아요. 여기다가 이제 자궁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란 개념 굉장히 중요한 개념이죠. 그래서 이제 토양 체질이 이제 이런 장기의 그 대소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이제 숫자로 한번 표시를 해볼게요. 가운데 있는 거는 제일 밸런스가 맞아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여기서 이제 우리가 시소 개념 다시 한번 설명할게요. 크고 강하고 길고 실하고 그 다음에 한쪽은 뭐 이렇게 태어납니다. 하나는 이런 걸 태어나고 한쪽은 작고 약하고 짧고 허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 건강을 잡으려면 이걸 올려주고 이걸 내려주고 예, 그래서 제가 이제 본 강의에서 하고 있는 반지요법에서는 예, 올려주는 거는 약항을 올려주는 거는 금반지고 그 다음에 낮춰주는 거는 음반지 이건 이제 사하는 개념이고 보하는 개념입니다. 그리고 또 이재만 선생님이 말씀하신 거는 심리적으로 모든 이타심이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좋은 마음, 이타심이, 선심이 이 장기의 균형을 바로 잡아주가지고 건강하게 살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수치로 보시면 간은 가운데 시소가 평행이 맞아 있는 거고 비는 플러스 2로 표시할게요. 심은 플러스 1로 표시할게요. 작은 거는 마이너스 1로 표시하고 더 작은 건 마이너스 2. 이렇게 표시를 하면은 같은 소양이 이끼리 결혼했다고 상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똑같죠. 장기 규조가 똑같으니까 대소가 똑같으니까 똑같은 그 수치가 나오겠죠. 이 둘이서 결혼을 한다. 결혼을 한다는 거는 같이 호흡도 하고 한심대에서 키스도 하고 땀도 같이 흘리고 섹스도 나누고 호르몬도 서로 교류가 되고 그럼 이 두 개를 합치보면요. 이게 플러스 4, 플러스 2, 제로, 마이너스 2, 마이너스 4. 그래서 이런 경우 여러분들 뭐 갑상선 항진증이라는 거 하고 저하증이나 이런 말 들어보셨죠? 이 너무 기능이 강해도 항진증에는 병이 옵니다. 이 둘 다 항진이 돼버리죠. 대신 저 시소가 이래 더 비틀어질 뿐다. 더 나쁘게 간다는 거예요. 이 현재 이런 상태가.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경우에 난치병, 불치병 자녀가 태어나기가 굉장히 쉽고 임신한다면은 그다음에 이 같은 체질에 있어가지고 그 체취를 갖다가 비장에서 나오는 거, 신장에 나오는 이런 냄새들을 서로 싫어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다 좀 어떤 경우가 좋나 그럼 다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지금 소양 이체질하고 저 가장 그 소양 이체질하고 그 체질 궁합이 좋은 거, 소양 이체질의 체질 궁합이 좋은 거 이제 수양이는 한번 수양이는 뭐냐면 소음 이체질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소음 이체질에는 수양 체질이라고요. 이체질은 반대로 수양 체질하고 장기의 그 대소가 완전히 바뀝니다. 신, 폐, 간, 심, 비 이런 순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어떻게든 여기 이제 크니까 플러스 2, 플러스 1, 0, 마이너스 1,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그래서 소양 이체질, 토양 체질하고 소음 이체질, 수양 체질이 결혼을 했다고 해볼게요. 한번 보십시오. 신이, 신, 플러스 2, 마이너스 2, 0가 돼요. 폐, 마이너스 1, 플러스 1, 0가 됩니다. 그 다음에 간은 그대로고, 그 다음에 심, 심장, 플러스 1, 마이너스 1, 0가 되고, 비, 플러스 2하고 마이너스 1, 0가 됩니다. 그래서 이 시소가 자동적으로 완벽한 조화를 이루게 되는 거죠. 오장이 평형 상태를 유지하는데 결혼이 도움이 굉장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뭐, 새색시들 보면 막 얼굴이 좋아지고 이런 경우는 팔체질이 정반대인 사람하고 결혼 확률이 높다는 거죠. 그리고 부부간의 사이가 좋으면은 제가 한 4만 명 이상 그 체질 감별을 해봤는데 대부분 다 체질이 달라요. 소양 소음끼리 한다든가 태양 태음끼리 한다든가 또 같은 음이라도 태음 소음이 한다든가. 그래서 오래 잘 살고 있는 부부들은 체질이 다르다. 그걸 좀 머리에 넣어주십시오. 체질을 제대로 알아야 이런 거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가 그 가보면 이제 연세 드신 분들이 제가 저한테 배운 분들이 많으니까 자기 아들, 딸, 남자친구, 여자친구를 좀 불러가 좀 봐달라 이런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팔 체질이 같을 때는 제가 극력 반대를 합니다. 정 안 되면 소음 1체질과 소음 2체질은 또 그런 대로 괜찮아요. 팔 체질이 같죠. 소양 1, 소양 1 이건 내가 말립니다. 이건 절대 하지 말라고 말립니다. 이건 막 그런 대로. 그래서 첫째는 음양이 달라요. 음양이 다르면 좋고, 음양 다르면 좋아요. 그래서 음양이 다르다는 것은 뭐 소양하고 태음 소음하고 요거하고 태양 소양 이런 경우는 괜찮다는 거죠. 뭐 어떻게 교차를 해도 괜찮고. 그래서 일단 음양이 달라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음 영향일 때는 사상 체질이 달라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걸 아시면은. 다시 한번 원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같은 체질끼리는 강한 장기의 기운이 더 세져가지고 약한 장기의 기운은 더 약해져가지고 장기 불균형 상태를 초래합니다. 장기 불균형 상태. 이재만 선생의 사상의학이나 권도원 박사의 팔체질이 지향하는 게 장기의 균형을 바로잡아가지고 우리가 건강하게 100세 시대를 가는 게 목적인데요. 그리고 그걸 알기 위해서는 우선 나와 내 배우자의 체질을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나와 내 배우자의 체질이 자식한테도 그대로 연결이 된다. 그래서 기본적인 거는 그렇습니다. 그러면 세목별로 이제 어느 체질에 어느 게 더 맞느냐. 뭐 이 원칙입니다. 음양이 달라야 되고, 첫째가 음양이 달라야 되고, 두 번, 사상 체질이 달라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 팔체질이 같으면은 어떤 병들이 걸리냐. 자녀에게 걸리기 쉬운 병. 뭐, 다는 제가 여러분들, 이게 이제 이 강좌가 이제 여러분들한테 그냥 제공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뭐, 모든 그 시간을 많이 들이가 할 수는 없고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금음 플러스 금음. 금음은 이 태양일체제로 말합니다. 태양일과 태양일이 만났을 때, 어떤 병이 생기냐면, 금무력증, 루게릭병이 생깁니다. 금무력증. 루게릭병이라고 하죠. 뭐, 다 예를 들 수가 없는데, 그 다음에 또 태음이나 한번 해볼게요. 목양인. 목양 더하기 목양. 이건 태음 2를 말합니다. 태음 2. 이것도 같은 거죠. 태음 2. 이런 경우에는 내성마비나 지체 부자유화가 생기기 쉽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팔체질이 같을 때는 부부 간에 행복할 수가 없고, 서로 그 냄새가 같으니까 왠지 이 사람은 옆에 오면 싫은 거예요. 자꾸 떨어져 있으려고. 거기 더 지나가 신혼 때는 이제 그런 걸 내가 못 느낀다. 이제 몇 달간은 도파민이 많이 형성이 돼가지고 막 상대편 결점도 안 보이고 다 그냥 좋을 시절이 있습니다. 거기 속아서 보통 결혼을 하는데, 그래가 자녀들한테까지 이런 걸 물려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체질궁합의 중요성은 정말 어떠한 뭐 날짜 따지고 이거보다 훨씬 더 본래적이고 근원적인 거다. 예, 근원적인 뭐
체질이 같으면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근데 뭐, 사랑으로, 물론, 사랑으로 극복은 되겠죠. 사랑으로 극복을 하든가, 안 그러면 종교를 같이 믿어가지고 극복을 해나갈 수 있지만, 다른 체질하고 만나면 해결될 문제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막 100배, 200배 힘들게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미 결혼하시고 하면, 여러분들 자제분들, 또 손자, 손녀 결혼할 때 보시니까, 손자, 손녀들은 꼭 그 체질 감별을 하셔가지고, 같은 체질끼리 결혼을 하면 정말 국가적으로도 낭비죠. 그죠? 이런 분들은 또 국가에서 보살피 줘야 되잖아요. 국가적으로 그렇고 또 부모 마음이 자식이 온전한 자식이 생기길 바라는데 얼마나 또 평생에 어떤 천형의 짐을 지고 가는 거거든요. 자기들 잘못 없어요. 체질 몰라. 그냥 같은 체질이 결혼했는데 내 자식이 잘못된 자식이 어디 길에 갈 때 다른 사람이 내를 어떻게 쳐다볼까. 이런 고민이 우리가 팔체질을 정확하게 감별하면서 잘 알 수가 있다는 거죠. 제가 뭐 길게 이야기는 못 드리고요. 좀 더 관심이 있는 분은 제가 좋은 기회가 있어서 곧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저를 대부분 아시죠? 다른 걸 봐서. 저는 한양대 그 사회교육원, 지금 이제 이름 미래인재교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15년간 겸임교수로 수맥과 팔체질을 강의를 해오고 있습니다. 지금 28기까지 요번 봄학기 수료를 했고 지금 29기를 개강 앞두고 있습니다. 개강은 9월 3일 하고 매주 화요일 날 15주 합니다. 매주 화요일 6시부터 9시까지 15주간 수맥 감정하는 방법하고 체질 감별하는 걸 제가 가르쳐 드립니다. 두 가지를 갖다가 같이 동시에 진행을 합니다. 우리가 의식주로 하는데 잠자리는 수맥 감정을 통해서 해결하고 체질 감별을 통해서 옷 색깔, 맞는 음식 이런 걸 인간 생활의 3대 요소를 해결하는 융합 학문인데 제가 지금 15년째 해오고 있고 한 600명 정도 배출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좀 더 여기 대해서 알고 싶은 분은 제가 그 팔체질 건강법이나 여기 기본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거 무료로 볼 수 있는 거 보시든가 또 뭐 동영상 강의를 갖다 여러분들이 그 필요하다 하면 구입하시고 보시면 되고요. 요번에 이제 그 공개 강좌가 그 이달 말에 있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은 여기 오셔가지고 한번 들어보시면은 그냥 무료로 들을 수 있으니까 토요일은 2시부터 4시, 27일 화요일은 4시에서 6시. 그래가 여러분들 저한테 문의하시면 제가 오시는 방법하고 그걸 안내를 해드릴게요. 일반 전화로 하셔도 되고 핸드폰으로 하셔가지고 방금 제가 설명드린 거 여기 대해서 여러분들 궁금한 거 있으면 문자 보내시면 제가 성의껏 알려드릴게요. 그때 공개 강좌에서 이제 그 팔체질 바로 알기 20문 20답이라고 팔체질의 가장 그 기본적인 거 제가 기업체 강의할 때 하는 걸 그날 들으실 수가 있을 겁니다. 필요하신 분은 여기로 연락하셔가지고 제가 아는 사항 자세히 안내를 해드리고요. 너무 중요한 게 쉽게 말하면 인간은 동물이기 때문에 정말 어떤 정신적인 것만으로 극복 못하는 그런 문제가 우리가 동물이고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하여튼 결론은 같은 체질 기지는 가능하면 결혼을 안 하기 좋다. 그리고 만약에 결혼하면 정말 더 사랑을 해야 됩니다. 체질이 다른 사람은 10의 강도로 가지고 서로 사랑해도 잘 살아가는데 체질이 같을 경우에는 정말 그걸 유지를 하려면 100,000의 어떤 고난과 참을성과 자꾸 막 자기 체면과 너무너무 사랑한다 매일 스스로 자기 체면 하지 않으면 그 결혼 생활 유지하기 힘들고요. 그거는 제가 한 4만 명 가까이 했는데 그 중에 한 반 이상은 부부들을 보거든요. 부부들이 뭐 다 잘 지내는 부부들 보면 태음하고 뭐 소양이든가 또 뭐 소양하고 소음이든가 또 뭐 이런 경우도 꽤 있어요. 태음하고 소음이든가 이런 경우들이 뭐 한 80-9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부부 안에는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한테 가지지 못한 부분, 자기가 생각 못하는 거, 자기가 다른 스타일을 저 사람은 왜 저럴까 하면서 거기 자연스럽게 끌리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 보면 뭐 부인이 소양이고 남편이 소음이면 그 부인이 남편 일을 하는 거예요. 막 그 활달하고 막 자기가 다 정하고 솔선수범하고 남편 소음이면 막 그냥 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 부인이 너무 좋은 거예요. 자기는 결정장애도 있고 한데 부인이 일합시다 하고 막 그냥 끌고 가주고 그래서 뭐 태어나고 소양 이런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인은 또 막 집에 안 붙어있고 막 돌아다니길 하는데 남편은 신중하게 우리가 계획적으로 하자
여행을 가도 여는 막 적흥자 여 가자 했다 저 가자 했다 태우면 자료 조사를 해가지고 가장 합리적이고 이제 가성비 높은데 이런 장소 구해 가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 공부를 배워 놓으시면은 내 그 결혼 생활의 행복은 물론이고 자녀들 또 손자 손녀까지 이 체질을 알아야 우리가 행복한 가정 생활을 할 수가 있다. 그걸 좀 기억을 해주시고요. 관심 있는 분은 여기 한번 오시고 보시고 안 그러면 뭐 한양대에 또 공부하러 오셔도 됩니다. 한양대는 1년에 두 번 대학교 학교하고 갔습니다. 1학기는 3월달부터 6월달까지 하고요. 2학기는 9월달부터 12월달까지 하고 지금 뭐 한 600명 배출이 됐고 이번에 이제 29기를 모집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해올 수 있었던 것도 제가 배운 학문을 집에 응용을 해보고 또 수맥을 차단을 해보고 건강을 찾고 또 반지를 이렇게 끼고 반지도 함부로 끼면 안 되거든요. 자기 체질에 맞게 끼야 됩니다. 끼고 건강이 많이 좋아지고 그런 선배들이 또 소개를 해주기 위해서 이어서 지금 이제 15년째 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 바라고 싶은 거는 한의사 여러분들이 제발 그 체질 감별법을 좀 연구하셔가지고 모든 한의원마다 이 체질 감별이 좀 일치될 수 있도록 그래 같이 노력하시고 거기에 제 힘이 필요하다면 정말 아무 조건 안 따지고 제가 가서 봉사를 해드리겠다는 것도 약속을 드리겠습니다. 이 방송 보시는 분들 그 한의원마다 체질이 다르다 이게 대해서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신중하게 생각을 해보고 또 이 강의 자체도 제가 하는 할 일이 아니라는 것도 여러분도 아시지 않습니까? 정통 한의사분들이 체질 감별 제대로 해가지고 그 똑같습니다. 내가 O형이면 서울대 병원 가나 연세대 병원 가나 부산의대 병원 가나 O형 같아야 됩니다. 그런데 같은 사람을 여기 가면 태양이라고 여기 가면 소양이라고 여기 가면 태음이라고 우리 수강생들 배우는 학생들이 자꾸 그런 표를 가져오는 거예요. 되게 안타깝죠. 아예 모르면 안 하시는 게 낫다는 거죠. 제 이 말에 뭐 기분도 안 좋으실 수도 있지만 같이 이거 공동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오죽하면 제가 이거 체질 감별 바로 하자고 15년째 지금 일하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이제 그 감별법을 뭐 한 강의는 15년이지만 한 30년 동안 연구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거 제가 다 노하우 또 알게 드릴 생각이 있습니다. 그 제 어떤 방식도 여러분들 일리 있다 생각하면 좀 응용을 하셔가지고 혈액형처럼 이 틀리게 되면 안 되죠. 특히 소양체질, 녹용 먹으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양이 아닌데 소양으로 판정해가지고 녹용을 먹고 몸이 나빠지면 그게 뭐 법적으로 밝혀져가지고 배상을 안 한다도 얼마나 그 마음으로 우리가 또 죄의식을 느껴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까? 그래서 제 체질을 오해를 하지 마시고 저는 누구보다 우리 민족하고 또 우리 한의학이 잘 되기를 바라고 또 우리 한의학이 잘 돼가지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한국에 가면 사상체질, 체질감별에 이런 특별한 항목이 있어가지고 정말 자연건강법을 배울 수가 있다. 한국에 와서 체질감별하고 가야 되겠다. 코세어로 오고 눈 찍고 이런 관광이 아니고 체질감별 관광을 올 수 있으면 얼마나 보람있고 또 우리나라 당연히 이재만 선생님을 봐서라도 종주국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강의는 이렇게 짧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